떡볶이가 맛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아 그래요? 안양의 명물이 떡볶이라고요? 아 순대 순대는 아이고 저거 어떻게 생겼나 이거는? 뭐 둘둘 이렇게 말아갖고 길게 돼. 아 예. 그 밑에 있는 거는 간파 연통. 아. 내장에서 나오는 거. 아 예. 골고루 있네 거기. 네 가지가 들어와요. 어 그러면은 네 가지라는 뭐? 어. 아, 그래요? 뭐가 제일 맛있나, 그게? 뭐, 다 염통이 맛있다 그러는데, 네. 콩팥. 콩팥? 네. 사람마다 취향 좀 다르겠죠. 다 틀려. 예, 예. 식성이 다 틀리니까, 밥 좋아하시는 분은 밥 먹고, 네. 콩팥 좋아하시는 분은 콩팥 먹고. 그렇구나. 식성이 다 틀려. 예, 예. 다 맛있는 건데, 본인이 어떤 걸 좋아하냐. 네. 아, 여기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? 16년. 16년? 아이고, 강산이 두 번은 변했네. 아하. 그럼 뭐, 떡볶이에 관해서는 뭐, 완전히 달인이시구나. 아. 네. 내일 만지고 싶어요. 여기 몇 시에 보통 나오지? 여기 나오면 9시. 9시? 설거지 다 해서 이렇게 쉬우고. 네. 그러면은 퇴근 늦게까지 여기 몇 시까지 하세요? 여기 상. 네. 아 여기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는. 네. 아 아. 성함 이게 진짜 성함 맞아요? 얘네 김씨 아하하하 아 예 여긴 1인분에 얼마? 3,500원. 여기 또 유명한 순대 골목집도 있는데 곱창인가? 네. 네. 어묵도 뭐 직접 띄어가지고 여기는
그렇구나. 떡볶이가 진짜 뭐 먹음직스러워요, 그냥. 사가지고 가야 지금 먹어보면 되겠지. 맛있으면 뭐 줄 사람 있으면 다 맛있어. 서비스가 이런. 맛있네. 이게 그 소스라고 하나? 이것도 약간 매콤하니. 아, 그러세요? 떡도 아주 쫄깃쫄깃하고 괜찮. 맛있어요, 진짜.